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저 바다 때깔 좀 보세요. 에메랄드 보석을 빠뜨린 것 같잖아요. 자, 이곳은 강원도 삼척시 정산마을입니다. 여름 피서를 즐기기에 그만인 곳이죠. 마을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더라고요. 벌써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MBC 퇴마기에 오늘은 해변에서 인사드리는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강원도 삼척시 최북단에 있는 정산마을입니다. 마을이 떡시루처럼 생겼다 해서 키움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동네가요 한 6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밥수 따랐고 몇 개의 보온에 뛰어들고 산다는 정다운 마을,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름다운 마을 속으로 한번 제가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디 고! 와우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작고 아담한 마을. 마을의 자랑인 해변과 함께 여전히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휴, 저 성황당 좀 보세요. 마을 입구에 당당히 서 있네요. 이야, 수백 년 된 동네 풍수 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아유. 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이게 보니까 성황당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이 성황당이 동네를 안녕을 위해서 세운 건가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예, 저희 마을 성황당은 물론 뭐 어느 지역에 가도 성황님을 다 모시고 계신 성황당이 많이 있지만은, 예, 저희 마을 이 성황당은 예, 아무래도 한 300-400년, 거의 한 350년에서 400년 예, 정도 예,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여 지금 현재 신목, 성당 앞에 신목도 여기 해와나무라 그랬는데, 예, 한 350년 정도 되지 않았나. 동네를 보호했던 보호수군요. 예, 보호수군. 어, 해와나무. 예. 어, 근데 이 성황당이 한 300-400년 됐다고요? 예. 근데 그때 이 성황당 세워진 것이 무슨 연유에서 성황당을 세웠을까요? 그전에는 이 토속 이제 미신이랄까, 마을을 보호하고 지키고 마을 주민들의 소환다, 재산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뭔가 신을 하나 모셔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의지하고 그래 계셨겠죠. 믿음. 예. 이게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이 성황당이. 예. 뭐 수호신이랄까. 예. 해마다 무슨 여기 제일 매년 정월 초하루 날. 예. 해마다. 예. 매년 정월 초하루 날 지금 한 300여 년 동안 내려오면서 제례를 예, 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알고는 통장님으로 계신데. 예, 예. 네. 저한테는 11대조, 예, 저희 손자한테는 13대조 할아버지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을이 예, 형성됐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마을의 이 지조의 장소는. 그러면 예, 통장님이 이 마을의 시조의 장손. 장손. 예. 그래서 통장님 하신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이 역사를 꽤 뚫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마을의 유래라든가 이런 걸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성황당 앞에 이 돈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통장님, 예, 이게 무슨 뭐 애기 날 때 산 뭐 줄, 산 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줄이에요? 금줄인데, 금한다 해가지고 금줄인데, 예, 이 쉽게 얘기해서 부정된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금줄입니다. 어, 그럼 산 저기 애기 날 때도 이런 줄 추잖아요. 예, 금, 연애 금줄이죠. 예, 그것도. 예, 금줄인데 어, 성당에 이제 부정한 분이 못 들어오시게 아, 금줄을 치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예, 말라. 예. 그럼 이 돈을 왜 얻어 꼽았어요? 예. 이거는 여기에 관광객 피서객 분들이 아, 지나가면서 자기 가정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아, 뽑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가느라고. 예, 만 원짜리 놓고 다 천 원짜리네요. 만 원짜리도 다 혹시 비싸요? 예. 그럼 저도 여기 왔으니까 예,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테마기행 예,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예, 천 원이나 만 원이면 되겠지요. 예. 예. 그리고 기원을 하십시오. 예. 예. 제가 이거 만 원을 여기다 이거
가지 제대로 뭐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예. 오래 오래. 그런데 여기 이제 아래 볼 수는 없죠, 성황당.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열으실 수 있어요?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주 궁금해서. 예. 안쪽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돼 있더군요. 전면에 잎회가 성황님 잎회입니다. 예. 아, 성황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성황님 시니. 예. 성황지신과 수부지신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요. 수백 년 세월 마을을 지켜주고 폐사람들의 안전을 바라던 마을 분들의 정성이지요. 증산 마을은 벽화 마을로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와, 이건 진짜 고구마가 먹음직스러워요. 어? 이 증산 마을이 고구마로 소문난 곳인데, 네. 야, 왜 고구마가 이 증산 마을 고구마가 맛이 있어요? 왜 소문났어요? 저희 마을 고구마는 보시다시피 이 앞쪽에 예. 전부 바다지 않습니까? 동양 바다인데 바다의 해풍으로 인해가지고 예. 고구마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해풍으로 인해서 예. 맛이 좋아지 예. 다른 지역보다 있다. 좀 맛이 좋다. 아,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아, 그 전국으로 택배도 해주고 예. 저기에서 택배도 하고 네. 이 고구마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고구마를 트럭에다 그냥 저래 싣고 아, 트럭에다가 어. 예. 그리고 고구마가 종류가 이거 뭐 자주색 고구마도 있고 예, 자주색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가 한 13종이 있는데 와, 예. 저희 마을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외하고 예. 있습니다. 자, 증산의 꿀고구마입니다. 예, 네. 증산 꿀고구마 벽화입니다. 예. 또 다른 데도 벽화가 있어요. 저쪽도 벽화가 있네요. 예, 이사부 장군 벽화가 타일로 저렇게 아. 다 돼 있습니다. 아, 이사부 장군의 벽화. 예. 네. 여기 타일 벽화입니다. 동네마다 벽화가 쭉 그려져 있어요. 예. 아마 저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이 벽화 보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사부라는 게 이 예. 마을을 상징하는 거고 예. 고구마도 이 마을을 상징하는 거고 해서 이 마을에 오면 아 이게 이사부를 떠오르고 고구마를 떠오르고 그럴 것 같네요. 삼척시의 북쪽에 있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삼척시 여기서부터 삼척시가 시작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예. 동해에서 그 경계선이네. 예. 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입니다. 여기. 예. 증산 해변 산책로를 권위로 볼까요? 자연을 한가득 느끼며 걷기 그만인데요. 아, 글쎄 산책로 끝에서 놀라운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바위 무슨 바위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촛대 바위. 촛대처럼 생겼다. 촛대 바위. 아, 그리고 이 길이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세요. 북포 종주 동해안 자전거 길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대급 길이요. 끝까지 가면 강원도 고성이에요. 여기 동해시. 여기 증산 마을 삼척시 바로 경계선. 끝없이 이어진 길과 길, 푸르른 숲과 쪽빛 바다가 위안이 됩니다. 구름에 닿을 듯 높이 솟은 저곳이 바로 이사부 사자공원이에요. 늦여름 바람이 논이는 태숲은 부대끼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기 그만인데요.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한여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증산마을 이사부 사자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쭉 보니까 아주 태숲으로 숲을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한여름에는 시민들이 휴식처로서 그늘막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 그득한 하늘을 가린 채 초록의 공기와 때묻지 않은 고요함이 찰랑찰랑. 자, 이제 동해안 최고의 절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와, 저 늠름하고 당당한 조각상은 사자예요.
어찌된 게 동물원보다도 사자가 더 많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칠 때 팻머리에 이 사자를 사자상을 딱 앞에다 놓고 아마 적군하고 싸움 붙었는데 상대방들 적군들이 이 사자상이 뭔지 모르고 무서워가지고 피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사자상입니다. 사자상을 이용한 계략으로 적을 굴복시키고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이사부 장군. 아름다운 동해바다에 담긴 그의 개척정신과 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와, 이사부 장군. 여러분, 역사책에는 많이 보셨고 들어보셨죠? 네. 이사부 장군. 신라 치주방 13년에 우산국을 정보를 단행했던 이사부 장군이에요. 그런데 혹자들은 뭐 이게 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박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 김. 아마 저는 자세히 모르겠다. 두 속을 다 같이 함께 병행해서 불렀던 그런 시절이었던 모양이 지주왕 시절에 해상왕 이사부 장군 아주 능력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다양한 동화의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즐거운 체계의 나라입니다. 자녀와 함께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죠? 저도 한번 손주들 보내겠어요. 이사부 사자공원 안에 유난히 눈에 띄는 샛노란 지붕. 와, 기가 좀 봐. 와, 이게 냉장고 대형인데 네. 이건? 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 어? 뭐예요? 음식물 담는 냉장고가 아니고 뭐야? 신발장으로 우와! 대냉장고를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꾼. 네. 야, 퇴풍 네. 처리를 이렇게 하시네. 네. 못 쓰는 냉장고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 방에 들어가서. 네, 어르신네 방에 계신데. 네. 네. 안녕하세요. 이 마을 최고 어르신이에요. 아, 예. 아. 예. 아,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이 증산 마을에서 제일 연로하시고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나가이. 네. 기도 먹었어요. 기도 접수셨어요? 예. 나이에 있으니까 건강한 거 별로예요. 네. 그렇죠. 예. 네. 다른 데 어디 편찮으신 데 없어요? 네.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어디. 그래서 아픈 데 그만큼 이제 이게 제가 먹는 약이에요. 네. 나이 드시면 약 다섯, 여섯 가지 다 드세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방 한편에 모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군대 저기 전방에 백마부대에 계셨더라고 말씀 들었어요. 백마고지에서 22가 돼가지고 그렇겠죠. 22. 아, 그래가지고 23세 군 징병. 징병. 징병 1기로. 예. 그게 백마고지예요? 네. 부사단. 그때 그럼 철원에서 중공군이라고 맞붙었어요. 아, 중공군하고 맞붙었군요. 그때는 뭐 참사는 천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로 통하는 주요 보금도를 가진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고 이곳을 빼앗기면 넓은 곡창지대는 물론이고 철의 삼각지대 중에 하나인 철원까지 위협받게 돼서 반드시 사수해야 했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 평화는 그날의 애국심에서 비롯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그때 결혼을 해야 됐어. 네, 예, 예. 가가지고 내가 22살에
나한테 보내놓고 만날 우리 손좀 살아오라고. 예.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인데. 죽느냐 사느냐. 맨 팽이가 땡기러 왔어요. 편지가? 예. 예. 부적. 부적? 부적. 아 부적 부적. 부적 같은 게. 빨간 부. 부적을 엄마들이 그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왔는지 뭐라고 나는 뭐라나 이 부적은 총알을 피해 나간 부적이다. 아 총알을 피해 나간다. 아. 그래 이게 엄마들 마음이죠. 이거를 꼭 몸에 지니고 다녀. 통과된다. 네. 예. 그 어린 색시의 간절함 덕에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어디서 작년 7월 27일인가 예, 휴전조인이 됐다. 아 휴전조인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1년 더 근무하다가 예. 제대하셨구나. 야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참 희생하시고 예. 어디까지 그래가지고 뭐 예. 예, 집 왔으면 농사도 짓고 예 농사도 짓고 바다 아. 해사업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이 직진해가 이 나이 왔어. 그렇죠. 뭐 세월이라는 거는 유수와 같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라고요. 네. 네. 건강하시라고요. 예. 네, 자주 주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증산 마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형장님. 예. 이 증산 마을에 기우제가 기우제 터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기우제 터를 어디에요?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가 지금 여기 올라가는 요 좌측편에 요 봉우리 요게 기우제 터입니다. 이거 예 옛날 삼척 무사 이지원께서 기우제 지내던 터입니다. 네 딱 보니까 뭐 산소 같아 장군들 장군 묘 같아. 예. 오. 그냥 단순하게 제사를 올려가지고 뭐 비가 오겠습니까? 예. 얘도 뭐 고사에 의하면 이제 기우제를 지낼 때 닭을 닭 산 닭을 이 자리에 와서 목을 따서 놓으면 닭이 뛰어다니면서 피를 다 흘리니까 예. 이 일대가 닭 피로다 얼룩이지니 그렇겠죠. 이, 여기를 지키는 산신님이 어디 갔다가 예. 말하자면 이제 어디 애초를 갔다 와 보니 예. 내 집 터에다가 전부 닭 피를 묻혀 놓았다. 아 누가 누가 가만히 근데 그래 지저분하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우신한테다가 네. 신들끼리는 서로 교감이 있으니까 야 여기에 집에 와보니 내 집터에다 누가 피를 다 묻혀 놓았다. 그러니 이거 씻을 방법이 없으니 예. 우신 자네가 좀 나를 위해서 비를 내려가지고 이 역을 좀 깨끗하게 좀 씻어 둬가 예. 그래가지고 산신이 우신한테 자기 집 청소를 닭 피가 묻은 털을 청소하기 위해서 우신한테 부탁을 하는 아, 겁니다. 부탁을 해. 예, 그러면 우신이 그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비를 내려줬다. 예, 내려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 기우제의 예.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의미예요. 예. 단순히 제 기우제 제례를 올려가지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신들끼리의 영역에서 이 비를 오게. 하는 그래서 비가 내렸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전설이 하도 신기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기우제 지내는 터로서는 최고군요. 뭐 여기 예. 뭐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아 이거 뭐 입이 저절로 벌어지네요. 와 저 앞 바다 저 색 코발트색. 난 오랜만에 보는데 아무리 동해지만은 아, 밑에 저 보세요 물고기가 다니는 것처럼 다 보이는 것 예. 바다 모래바다까지 깊은데 와 저 비치색 물빛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여긴 또 어딜까요? 자 이제 기우제터 바로 인근에 서로 예. 부인의 전설을 알 수 있는 예. 해가사의 터란 말씀이죠. 예. 구호구호 출수로 네. 거부가 거부가 네. 여기, 수로를 여기. 내놓아라 이게 네. 뜻이죠. 네. 해가가 네. 남의 아내 아슨 죄 그 얼마나 큰가 네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이게 삼국유사 권이 이권의 기편에 수로부인 편에 나오는 네 수로부인 내용이 나오는 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 저 알고 계시면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 터를 세웠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경주에서 강릉 부사로 임명을 받아 올라오던 강릉 부사께서 올라오다가 여기 이 자리에서 네. 여기 경관도 좋고 이랬는데 여기서 식솔때 하고 앉아 쉬던 중에 바다에 해령이 올라와서 수로 부인을 감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 부사께서 시를 읊었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편에 예. 수로 부인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예. 그 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터라. 그래서 이걸 터.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해가사의 터라고 네. 요 비를 그 표지판을 여기다 예. 세우는 거군요. 혹시 후세들이 알라고. 수로. 그리고 여기를 조성하다가 저쪽에 나온 돌이 거북이 여기 나오는 이제 거북 돌이 저기 있는데 아 저거 뭐, 어우 진짜 거북이 같네. 야 형상이 이제 거북이 네, 형상이에요. 여기서 나온 돌을 저다가 저렇게 이 비를 세우다가 이거 여기 조성하다 조동하다가 이거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 땅 속에서. 예.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해놓은데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쉬셨겠죠. 그 당시에 그렇겠죠. 예. 삼국 시대.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이처럼 정산 마을엔 옛 전설 속 이야기가 어제처럼 살아 숨쉽니다. 이것도 아주 신기했는데요. 사랑의 여의주 드래곤볼이에요. 구형 안에 수로 부인 설화가 표현되어 있는데 저렇게 볼을 돌리면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네요. 담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골목길. 도시 사람들 시선에선 고향 모습이죠. 골목길이 참 정겹잖아요. 이 뭐야? 이거 피자로 만드는 것 같은데? 예? 쌀이비? 그렇잖아요? 우와. 아. 이렇게 쌀이비. 아. 이야. 이게 저 쌀이비가 햇살이나 뭐라고 저 커가지고 이런 피자로 만드는 거야. 이야. 요즘이 첨단 시대에. 요즘 로봇가 집안에 물 청소까지 해주는 시대에 이 우리 자연으로 만든 이 빗자루 참 정겹고 이런 건 잊혀져 가는 거죠. 뭐 이거 누가 이런 쌀이비를 만들겠어요. 쌀이비 재료 마당스러운 쌀이비. 자 누구네 집으로 또 놀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족 사진이 제일 먼저 반겨주네요. 인상이 참 좋으시죠? 두 분이 아주 똑 닮으셨어. 지금 저 우리 저기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 몇 살? 92이래. 92? 네. 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첫 번째 아니고 한 두세 번째 되겠네? 두 번째 예. 어르신이구나. 아이고야.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결혼한 지가 68년. 68년? 예. 그럼 뭐 내년 내후년이면 70주년이네? 그렇죠. 그때는 금강혼식이에요, 여기. 금강혼. 아주 곱게 지금 나이 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 중매로 만난 거죠. 중매로? 예. 그때 나도 인물이 좋았을 것 같아. 인물이 좋으셨죠? 몰라요, 좋아요. 인물 좋으셨지, 뭐. 딱 보니까 인물 지금도 좋으신데. 예. 그래서 일단 건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바깥에 어르신은 술 드세요? 예. 이런 짓것도 한 이틀에 한 병씩은 먹어요. 이거 하루에 한 잔씩. 소주로. 소주 한로 저게. 한 잔? 한 잔은 괜찮아. 아니. 걔는 그래, 꼬리 먹어요. 한 10시 되면 한 잔. 그럼. 정성 잡수고. 한 잔. 전세전 또 한 잔. 그런 거, 그거는 약이야. 저녁에 또 텔레비에 보다가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또 한 잔 하면은 또 귀구멍이 나가지고 잡수시면 내가 그렇게 많이만 안 드시면 돼. 하루에 마이, 한두 잔 절대 많이 네, 저 딱 참으셔야 돼. 아, 참, 술을 자꾸 땡긴다고. 아, 그 술 때문에 술이 부르잖아요. 술이 부릅니다. 화목함이 느껴지는 어르신 부부. 하지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선생님요, 내 좀 보시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이래 됐겠소. 어! 이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프다. 11살 먹어서 시집이라고 오니까 어땠어요? 눈물로 가정생활 보냈어요. 왜?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양반 만나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장사를 하는 건 다 내가 해보고요. 장사? 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행복이 없었어요? 팔남매 맞입니다. 팔남매. 아침 먹고 설거지 다 해놓고 무릎 거듬어도 하나 채우면은 저녁하기 바빴어. 하루 종일 예, 그냥 그 물이 애나름이라죠. 이 손이 물을 떠날 수 없었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소도 방금. 식구는 많지요. 참 열심히 살아오셨네. 예, 열심히 진짜. 아주 열심히 살아오셨어. 예, 내가 될 수 있으면은 자식들 빚도 물려주지 말고, 예, 예. 내가 재물을 물려줘야지 자식들 빚 물려주고 어떠 하나 하고.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살아왕 그래. 그러니까 우자 말아, 우자가 한 세월 동안. 그러다. 고생 많이 했어. 예. 제가 알고 있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위로, 이제는 남은 여생 여 서로 위로해 주시고 이제 사셔야지. 우리 사는 걸 그래 살아. 평생 살아오시면서 아주 고생스러웠던 건 많이 있지만 즐거웠던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즐거우셨어요, 우리 저 어르신은? 그때 참 즐거웠어요. 내가 어떨 때 제일 즐거웠나 하니 우리 하늘나라 간 딸아. 그때 내가 걔들 대학 이 마을에서는 딸아 대학 보내기는 우리 지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야. 예. 그래서 이 양반은 안 보낼 한데 내가 보내야 된다. 지가 배우자 하는데 예. 한 대까지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대학 배워가지고 그때 내가 제일 기분이 좋은 거래. 제일 행복하셨구나. 예, 제일 따님 대학 그래. 합격해서 예. 대학 보낼 때. 예.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효녀 딸은 얼마 전에 암으로 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뭐 하시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이제 나이 먹을수록 다 하시고 싶은 게 많이 있던데 뭐. 아니, 몸이 말 안 되는데. 몸이 말이 안 되는다. 그렇지. 제가 말 안 들죠. 이 나이 하고 싶은 뭐 있겠어요?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든지. 아니 뭐. 그러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뭐 때도 저 누가 사줘요? 큰 딸이. 아, 큰 딸이. 예. 그래가 저게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아, 여기 동네? 예, 저 위에. 아. 죽으나 사나 그지 큰 딸이. 엄마 아버지 데리고 배운다는. 효녀네. 효녀래. 잘 너무너무 잘해.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는 부모님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온 큰 딸내미 집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배롱나무예요? 예, 예. 배롱나무죠? 네. 목베기로. 네, 어, 앉으세요. 서 계세요. 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이고 야,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이고. 어, 이게 다 뭐예요? 이거 그림. 이게 페인팅 그림입니다. 어. 저한테 그 자랑하시려고 그림 이렇게 좀 딱 펼쳐 계시는구나. 네. 어.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군요. 아유, 재주도 좋아요. 원래 그림을 전공하셨어요? 아닙니다, 전공. 취미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춤이라도 취미로 하시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아니, 가참이십니다. 오, 근데 어떻게 그림 그리실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골에는 12월 달이 제일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일이 없어요. 아, 12월이면. 예. 그러면 무료하니까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걸 취미 삼아 그려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취미 생활 같진 않은데. 네. 농사도 지세요? 네네. 농사 뭐, 무슨 농사? 고구마 농사, 고추 농사, 뭐 여러 가지 다 짓습니다. 아, 다양하게? 네네. 그 중에 고구마가 제일 면적이 넓겠다. 네네. 그죠? 맞습니다. 야, 참.
여기 저 주변에 어머님 아버지 계시고 그러니까 행복하시죠? 머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응? 아, 어떠세요?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부모님 계시면 또 힘드실 때도 예, 있죠, 그렇지? 예, 하루에도 찾아가 봐야지. 20번씩은 전화를 하시니까 엄마. 계속 예 새벽부터. 아, 새벽부터. 네네. 왜 전화하시고? 그냥 뭐 일상적인 뭐 안부. 안부. 안 그러면 뭐 병원 가자. 뭐 무슨 일이 조그만한 게 있어도 이제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네. 상의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거 좋죠. 네. 어른들은 그게 말벗이 없으면 그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이 말벗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틈만 나면 연락해 주시는 거지. 네. 예. 우리 저기 박가냥 마늘 그림 그리시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전문적으로 나가라고 하네. 화가의 길로 나서라. 응?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왜? 눈이 안 좋아진다고 데려다 보고 하면 못하게 하는데. 아, 그거 돋보기 쓰면 되지 뭘 그래. 아이고. 어느 정도 나이 되시면 다 돋보기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뭐라고 가족 저기 자녀분들. 애들이 이제 이 물감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뭐 시골에서는 구하기 힘들지만. 네네네. 뒤에 기름 이건 또 뭐예요? 이 그림도 아주 훌륭하던데.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완전 꽃 보면, 그림 이건 완전 해바라기인데. 이 그림은 보면 좀 슬픕니다. 왜? 이건 동생이 그리다가 마치지 못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언니가 완성을 마무리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유독 말도 잘 통하고 돈독했던 자매. 언니가 바라본 동생은 어떠세요? 또 내가 눈물 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동생을 말하며. 걔는 동생이 아니라 제 딸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데리고자 하고 그러니까 언니라 하면 걔도 굉장히 많이 잘 따랐군요. 네네 그렇고 엄마 아버지 한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집 시골에는 뭐 별로 그렇게 옛날에는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시골에 이제 뭐 집을 수리한다든가 뭐 큰돈 들어가고 이러면 걔가 다 그냥 부모님들한테 다 해주고 맞네. 예 그리고 뭐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한다든가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하면 그것까지도 걔가 다 이야 효녀 효녀 예 참 아까운 아이였어요. 그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도 본인이 병든 건 모르고 아 그러니까 내가 네, 그랬습니다. 이런 그림 보면 더 동생 생각나네. 네, 네. 동생은 저 해바라기처럼 빛나던 존재였습니다. 집집마다 사연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법이지요. 이 집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옳지. 들어. 이제 옳지. 아, 차까지. 괜찮아. 아유, 계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뭘 또 작업하시러 계셨어, 일하시고. 예, 네. 지금. 야, 고추, 야, 고추 좀 싫어하다, 야. 지금 작업하시러 나오셨어? 네네. 예. 여기 올려놓으세요. 예. 야. 아까 뒤에 한번 둘러보니까, 예. 이렇게 저 지나가다 보니까, 뒤에 뭐 농사도 많이 지시는 모양이야. 무슨 농사지죠? 그 여기는 옥수수는 많이 안 해요. 옥수수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 고구마가 주고. 예. 감자, 뭐 고추. 고추. 예. 아까 보니까 이게 뒤에 보니까 저 딱 들어보니까 참깨 같아. 이거는 참깨 이제 우리는 그 봄에 고구마 그 중순 있잖아요. 네, 중순. 예, 순 내고 순. 그거 비고 나서 이제 다 끝나면 여기다가 참깨. 참깨. 예. 마늘 농사도 많이 지셨어. 마늘은 마늘. 마늘도 많이 안 해요. 이제는 집에서 가정에 김당 예 먹을 것만 하고 이제 여기 다 발랜 건데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져가면 놔둘 데가 없으니 보관할 때 그래 김장 할 때 부채달라고. 벌써 예약이 됐구나. 예, 예. 예약돼 있는데 김장 날짜 되면은 예. 부쳐달라. 그렇죠. 아. 저 아까 딱 올라오고 여기 들어올 때 분홍을 느꼈어. 아, 부자다.
부자. 아 진짜 부농이에요. 뭐 농촌에 뭐 부자가 일 부자지요. 하긴 일하니까 부자가 된 거지. 네. 그냥 부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것도 뭐 이거 겨울 저게 가을 배추인가? 예, 김장. 김장은 그 열무야, 뭐야 배추야? 배추 지금. 배추. 예. 이게 모종해 가지고 예. 심을 거구나. 아주 골고루 농사를 지시네. 그래 뭐 많이는 안 해도 집에 조금씩. 예, 그러니까 뭐 생활하시게 넉넉하시잖아. 남는 것도 팔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기도 하고 예, 도와가면서. 예, 예. 어? 작업 참 바쁘시네. 혼자 하세요? 저기 일손이 그 여기는 거의 보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도와가고 협조해 주면서. 예, 예. 그래 하니까 아. 이제 인건비가 조금 절약. 절약되죠. 예, 서로 도와주니까. 예, 예. 아, 그 얼마나 좋아요. 복받은 동네에 그. 예. 십시일반 도우며 사는 거죠. 예쁘네. 골목길도 예쁘. 동네가 아주 아기자기한 세계였어. 나무도 많고 우리도 농락해서. 이 집 주인은 누굴까요? 아이고 우리 통장님이 앉아 계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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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아니 앉으세요. 저희 집입니다. 어 이게? 예. 어 난 왜 앉아 계시나 그랬더니 통장님이 예, 이게 예, 저희 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 집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뭐 그래 오래는 안 되다 한 9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예. 그리 오래는 안 됐는데 90년? 예, 예.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 예. 지금 말을 보니까 예. 딱 좀 오랜 세월이 흐른 예, 것 같아요. 예. 저 창틀부터 예. 대들보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그러니까 90년 됐어요. 그 전에 그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 뭐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가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이 터가 예 중수를 몇 번 했지만 터가 400년 가까이 됐어.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선조들께서 예.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대를 이어서 받고 예. 12대? 13대. 13대까지. 제가 11대고 손자가 13대째입니다. 13대째. 예. 아주 저기 좀 뭐야 우리 통장님이 가문 있는 집 후손이시군요. 집안 내력이더구만요. 마을 일 열심히 하는 거는. 이 방엔 뭐 어떻게 차려져 있어요? 아, 여기는 저희 그거 가정의 가묘. 가묘라 그럽니다. 이제 조선 시대에는 궁궐에서 종묘 네. 사직 해 가지고 선대 네. 왕들을 모셔 놓은 게 종묘 아닙니까? 그렇지. 종묘인데 이제 집안에 그리고 일개 이제 한 문중 네. 대문중에서는 사당을 이제 크게 사당을 그렇죠. 집안에 예, 가면 예, 이제 모시는 어르신들을 예, 모시는 선대 4대 선조들을 모시는 4대 할아버지까지 4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4대를 모셨어요? 예. 한번 볼 수 있을까? 예, 조금 일부 조금만 보여 드릴게요. 어. 아니 궁금해서 그래. 가묘라는 것이 이게 거의 저한테 생소해 나. 저한테 생소해서요. 예, 가묘로 모셔 놓은 댁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할아버지 몇 대죠? 몇 대죠? 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증조부인데 증조부 사진 유리가 깨져가지고 증조모 예. 외할머니 증조 할머니 예, 증조 할머니 그러시군요. 예. 그럼 매달 해마다 여기서 저 제의를 지냅니까 아니면 뭐 기일에 여기서 할아버지 기일에 또 제사 지내지 아. 아버지 기일에 제사 모셔야지 기일 때마다 그리고 꽤 또 많네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증조 할머니. 예, 명절 또 제사. 명절 때. 제사. 1년에 그러면 여러 번을 지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혼자 지내세요? 아니면 가족들 누구 오시나? 아니, 뭐, 동생들 오고, 예. 가족들. 뭐, 사촌들도 오시고. 그렇죠. 야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감이 오신 지 얼마 되셨어?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앞으로 뭐, 저희 자녀들이 뭐, 계속 유지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뭐. 예. 그건 뭐 믿지 못하겠어요. 예, 그건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예. 있는 우리 통장님이나 예. 바로 밑에 아들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예. 아버지 뜻을 잘 이어갈 겁니다.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나 싶게 유독 무더웠던 올여름. 하지만 자연은 그만큼 생명력이 가득 차올랐지요. 푸르른 밭은 더위에 꺾이지도 않고 쑥쑥 잘 자랍니다. 아, 여러분도 이 채소가 무슨 채소인지 아시죠?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 잎 좀 보세요, 이게. 야, 이렇게 널찍어잖아요. 이게 정산마을의 농지 90%가 다 이렇게 고구마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10월이나 가야 이제 수확을 오는데 아주 알찬 수확을 할 것 같아요. 좌우 다 이게 고구마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고구마 축제도 열릴 만큼 마을 자랑인 꿀고구마. 바다와 마주해 해풍을 맞고 토질도 한몫을하니 올해도 대풍이겠지요. 정산마을 노인회관이에요. 안에 뭐가 있나 가봤더니 아니 세상에 이 더위에 음식을 잔뜩 만드시더라고요. 묵도 쓰고 떡도 빚고. 와, 최주봉이 왔다고 어머님들이 아주 팔을 걷어붙였어요. 다시 봐도 군침이 도네. 저게 꿀고구마.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 주시고 저는 이 음식 딱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네. 같이 박수를 하고. 고맙습니다. 예. 저는 최주봉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고구마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흠적시 정산마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인데 고구마가 조금 또 무궁화가 하도 커가지고 정산마을이 고구마가 소문났어요. 유명하다고.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맛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탱글탱글한 고구마 묵밥에다가 군침이 싹 돌고요. 기름내 고소한 전도 아주 그만이죠. 고구마 송편은 또 처음인데 요것도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와, 침 넘어가네, 침 넘어가. 추석은 멀었지만 미리 잔치 좀 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어디 가도 이런 음식 처음 대접받아 봐요. 밥만 먹어봤지? 이렇게 자기 지역의 고유의 음식을, 네? 저가 고구마로 만든 떡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강원도의 고유의 김치전인가요? 그렇죠? 고구마 가루로 넣은 김치전. 아, 고구마 가루. 예. 메밀가루가 아니라 고구마 가루. 예. 고구마 가루. 아, 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주 진수성찬. 이런 건 참 돈 주고도 사 먹기 힘들어요.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겠더라고요.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어도 맛있겠구나. 식감이 예. 쫄깃쫄깃하죠. 예. 밀가루하고 또 달라요. 예. 옛날부터 많이 해드셨죠? 네, 옛날 많이 먹어. 이게 뭐 이 마을의 또 전통 아니에요, 이렇게 예. 먹는 거. 예. 강원도는 다 이렇게 많이 먹나요? 네. 이게 다 청을 나눠 먹는 거지요. 마을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마을 회의록입니다. 이게 무려 150년간 이어져 왔다니 진짜 기가 막히죠. 신강락에 노시는 분이 누구야? 이 동네에서 누가 노래 제일 잘해? 노래하고 최주봉을 위해서. 아, 왜 눈치들을 보셔? 나는 아니야. 난 노래 못해. 노래라는 건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되는 거지. 뭐 누구 가수들은 가수가 아닌다. 한 점 먹으면 잘한다. 예, 나 먹어. 그래도 한 소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봐. 야, 우리 정산마을에 이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노래 참 잘하시더라. 내 박수 한번 쳐줄게. 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받던
비가 온다. 증산마을 명가서로 인정. 야, 배도 부르고 귀도 즐거웠던 마을 잔치.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 없다. 아, 1박 2일 동안 이 삼척. 자, 증산마을 일명 시름의 마을 촬영을 하고 여행을 해봤습니다. 이 마을에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참 경외스럽게까지 했어요. 한 분 한 분 이 최선을 다해서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산 시름의 마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쫓기듯 살면 시간도 화살 같지만 천천히 걸으면 시간도 느리게 흘러간다지요. 여유를 배우며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동해바다 아래 눈부시게 멋진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했습니다.